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나 황현수야. 그래, 오랜만이다. 저기, 혹시 탁세훈 본적 있니? 우리의 사청업체 대표. 그래, 그 사람. 요즘 본적 없어? 누구 알만한 사람 없을까? 알로 미셸? 세연수. 뒤세우의 탁세훈? 뒤세빠? 너 우에 싸봐. 오케이, 컨택 모아. 호진아. 누나, 지금 좀 볼 수 있어? 누나가 다녔던 프랑스 회사 말이야. 그 회사 하청업체인데 레나라는 회사 알지? 알지. 근데 왜? 그 회사에서 우리 원단 기술을 유통한 증거를 잡았어. 수원 언니한테 들었어.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탁세훈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행방이 묘연해. 그래? 혹시 그 사람 아나 해서? 뭐 몇 번 보기야 했지, 일 때문에. 뭐, 근데 그게 다야. 그렇구나.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보자고 한 거야. 어쩌니, 도움이 못 돼서. 그거 언니랑 아주머니가 고생해서 만든 기술인 거 나도 아는데 너무 속상하겠다. 그렇지 뭐. 근데 누나, 혼자 살만해? 집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예 안 하네. 지금은 방도 없잖아. 하긴, 그렇지. 근데 누나, 저번에 통화했을 때 남자 목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? 어? 그 사람 누구야? 맞아, 사귀는 남자야. 정말이야? 응. 난 정말 안 되는 거야? 우리 다시. 호진아, 전에도 말했잖아. 난 너랑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. 난 과거 다 잊었어. 그러니까 너도 이제 현재를 살아. 들어가 봐야 돼.